8월 17일 오후 10시 51분에 생방송이네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개수작? 링크요? 무슨 링크요? 링크는 가능하면 안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링크, 외부 링크는 아프리카에서 막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BJ들이 당했지, 그런 테러에 의해서. 그리고 시청자들도 한때 시청자들도 막혀가지고. 랜덤? 그래, 잠깐만요. 방 하나만 클리어 해보고. 아, 바로 랜덤 할래. 귀찮다. 단다라다단 케인이네요. 케인. 네,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은 이상한 방송이라서 녹화 문구가 안 떠요. 롤. 아, 좋았어. 롤 1350RP 북미에서 준다고요? 북미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나 북미 안 하는데 뭘. 어, 이거 근데 괜찮은 게 캐릭터 나라 등기가 할 수 있으니까 첫 템으로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데 써주면은 몸을 자르면서 돈을 다 먹을 수 있죠. 지존 그냥 쿠폰으로 준대요. 한국에서 할 수 있어요? 한국 서버에서 할 수 있어요? 한국 서버에서 할 수 있는 거면은, 오, 잠시만. 괜찮을까? 걱정된다. 괜찮아. 케인의 화력이라면 이 보스 두렵지 않아. 케인이 공속이, 기본 공속이 좀 빠른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일단 흰똥꼬 하나 깨뜨리고요. 좀 이제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 그 왼쪽에 거미가 많으니까 이따 왼쪽으로 도망가기 전에 미리 이것들 없애줘야지 편하겠죠? 위험했습니다. 준비자세 하면은 다음 장소로 움직여야지 맞지 않습니다. 좋아 좋아. 오늘 컨트롤 좀 된다. 굿. 아, 피가 한 칸이 나왔어야 되는데, 반 칸 말고. 왜냐면 저기 피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잡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오! 아니야, 이러면 됐죠. 한 칸 반이 됐네. 좋아 좋아 좋아. 에이씨파, 첫판부터 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되지. 그럴 순 없지. 자, 이거 밟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황금 상자든 뭐든. 돈 이름만 나오면은 근데 그게 안 나오는군요. 어, 자, 이런 방일 때는 비밀방을 이제 찾아봐야 돼요. 폭탄 한 개 이용해가지고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라던가 여기일 것 같은데, 왠지 황금 위방이랑 상점방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위에? 여기일 것 같아요. 아래? 위에? 위! 오케이, 역시. 어! 14원.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 케인. 좋다. 그렇지, 역시. 좋아, 위 좋아. 좋아, 체력 좋아. 열쇠 좋아. 야, 그렇지. 깔끔하네. 폭탄 하나로, 폭탄 하나와, 아, 폭탄 두 개와 열쇠 한 개 돈을 얻었어요. 돈 3원 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나쁘지 않군. 이대로 내려갑시다. 오랜만에 아이작 하시네요. 네, 오랜만은 아니고 요즘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오랜만이라뇨. 아마 내가 오랜만에 해서 라는 멘트를 지신 분은 내가 아이작 하는 걸 보고 들어온 거겠지. 자, 이 검은 돌이 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는 매우 하죠. 아, 열어봐. 아! 이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나쁘지 않다. 이거라면 나쁘지 않네요. 비밀방이 잘하면 열릴 수 있어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나 오늘 회사 지각해가지고, 어! 두 개라니! 역시! 케인에게 어울리는 템이군. 두 개나 나왔어, 벌써. 빠르게 TNT 빵! 오! 권트팬이! 무압소사! 잠깐만, 이거는 엄청난 재미를 볼 수 있겠군. 저기다 다 설치합시다. 아케이드만까지 있다니. 예. 1, 2, 3. 커드 쿼드. 그리고 아직 남았다. 저거 거울이니까 거지먼트나 또 나올 수 있어.
아,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어제 내가 방송을 되게 늦게까지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새벽 4시까지 하면서 3시인가? 그때까지 하고 나서 피드 한판 했잖아요. 고통받아가지고 되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행하고 싶은 거야. 근데 북행하려는데 아, 또 이거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자, 테크 원. 어? 아씨, 테크 원 아니네? 아니구나. 뒷눈이구나. 아, 이거 싫은데. 맙소사. 테크 원인 줄 알았다. 여러분 헷갈렸죠? 아, 나 이거 싫은데. 아무튼 그러고 한 4시 반 정도 돼서 잠들었어요. 집에 씻고 또 더우니까 잠도 안 와가지고 뒤척이다가 씻고 나서 그러고 잠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12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지각하고 뭐 주말이라서 지각 치고 오 비밀방 그런 거 없긴 한데 우리는 뭐 최근 뭐 찍은 게 있어서 찍으니까 한시더라고요. 자, 번드펜이 빨로 폭탄. 너무 늦었어.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젠장. 아, 지각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팀 내 최다 지각을 보유했지. 자랑은 아닌데 정말 이놈의 방송이 뭔지. 방송 빡치게 해가지고 늦게 자는 날이면 다들 지각하는 것 같아. 어, 더 타워. 이거는 아케이드 방을 끝장내버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죠. 왜 아케이드방을 끝장내느냐. 나중에 돈 없어지면 아케이드방 끝장내야지. 아이씨 몰라. 일단 보스부터 잡을까? 아니야, 발방부터 가자. 헐! 그레이트. 발방이라니. 발방에 적이 나오다니. 가라 몸풍문 소환 가라. 역시 잘한다 몸풍문. 너로 정했어. 몸풍박치기 몸풍문 2열. 강력한데 강력히 굿. 체력이네. 어차피 이거 먹어봤자 체력으로 펌핑 좀 하다가. 아, 이거 지금 먹지 말걸. 잘못 생각했다. 왜 잘못 생각했냐면 피를 먹고 나중에 먹을걸. 두마리 피자님 벽부상기 고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걸로 헌혈로 뽕 뽑으면 돼. 헌혈로 뽕 뽑으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오케이, 폭탄 하나 쓰면은 두 상자까지 열릴 수 있죠. 그래, 좀 더 쉬운 타밍을 위해 좋은 포장이 났어. 폭탄 그리고 내가 지금 또 여기서 구피 파밍을 끝낼 수 있어요. 번트 페니도 있기 때문에 폭탄이 남아 돌거든요. 이 맵에서 구피 파밍을 다 하고 내려갑시다. 그러면은 더 빨리 깰 수 있겠죠. 좋았어. 열쇠도 좋았어. 어! 이야! 지존 이러구만. 말도 안 되네. 열쇠 하나만 더 삽시다. 그리고 이제 피 먹고 펌핑 하러 가면 돼요. 폭탄 일단 9개 이상 구합시다. 또 오래 걸리겠다고요? 아니에요, 금방 합니다. 그것까지만 하면은 그 이후로는 탄탄대로지. 저거 하다보면 일단 펜타그램 정도는 또 나올거고 펜타그램이 나오면은 또 뭐 데미지 세지고 악마방 잘 나오는거니까 초스피드로 갈 수 있겠지. 으악 으악 으악. 좋았어. 이제 돌아댕기면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원, 투, 쓰리, 포. 오! 잠시만.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아. 벌써? 아, 이런. 오, 잠깐만. 중국산 안 돼. 알짜로, 알약 먹자. 프렌틸드 아닌데. 오, 싸거리 증가. 너무 이른데, 중국산. 오, 예.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저거. 좋아, 또 채팔. 오, 소화. 나중에 먹겠어. 얘들을 좀 천천히 끝장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이스, 10원.
저 한 번 더 하면 죽으니까 일단 다시 이거 빕. 나 뭐 비격시 이거 파리 소환하는 건가? 아 이거 알약, 알약에서 먹은 거죠? 알약에서 프렌드 실라인데 파리 조심해야겠다. 야 얘는 왜 이리 잘 안되지? 아까 똥머리 보였는데. 아니에요, 지갑도 있으면서라는 건 안되고 제가 먹었을 때 다른 걸 먹어야지 뱉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걸 먹어야지 뱉을 수 있으니까 저거 지금 먹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또 처음 보는 거. 실섭 아니길 바래. 어! 다행이다, 괜찮네. 좋아, 두 번째 소화 슬슬 8원이다. 자,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상점방이 또 체력이 있고 이것도 팔아가지고 돈 더 벌 수 있으니까 나이스! 아 근데 지금 나온 건 별로다. 이미 이 맵은 끝났는데 이게 지금 나오다니. 뭐지? 레인저? 오예 체력. 자 두번째 끝까지 끝장 냈고요. 또 타워 다시 먹고 자 한번 팔고 또 한번 팔고 먹고 자 다녀옵시다. 구피 파밍할 시간이에요. 난 폭탄이 28개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스 잡을 때 막 써도 되겠다. 역시 이게 번트 페니의 효과죠. 번트 페니는 위대합니다. 매우 위험하죠. 아하 오케이 피를 사서 가야죠. 위대하다. 상금당 들으려고. 그래. 야, 이 큰일 날 뻔했네. 돈 빵원 남을 때까지 했으면은 그냥 내려갔어야 되잖아 이거. 좋았어. 똑똑하다. 아 똑똑하다. 먹어요.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죽어요. 어디 보자. 여기서 죽으면 되겠군. 여기가 좋겠군. 보스는 허접하디 허접한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래 이런 데기 때문에 공속이 빠른 케인한테는 아주 소 이지하죠. 색깔만 안 바뀌면 좋겠다. 그리고 괜찮다면 폭탄을 좀 섞어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폭탄 섞어 쓰면은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겠군요. 얘가 색깔이 노래지거나 녹색이 되거나 그러면은 귀찮아요 이제. 아우 잠깐만 포가려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흥! 그렇지. 자, 두 번째 템 보겠습니다. 역, 오! 알약! 알약이라면 그냥 까줍시다, 먼저. 헬스업만 아니길. 오! 럭업, 지전. 헬스업 아니길. 베드가스, 브랜드 힐더 앤드, 텔레포트. 좋았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죽어요. 자, 다음이죠. 네, 스팀트리 지금 잠깐 뭐 판매 중지하고 있더라고요. 뭐 또 정비의 시간인가? 아무튼 그런 거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한번 쉬어가는 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떼놓긴 좀 그렇더라. 거기서 페이데이도 팔아야 될 텐데. 아, 페이데이 하고 싶다. 근데 나 롤 해야지. 페이데이도 하고 싶고, 호큰도 하고 싶고, 롤도 하고 싶고, 굴지마도 하고 싶고. 아, 진짜. 정말 회사도 가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화요일날 온게임넷 가서 이번주 저것도 해야 되고 챔스 그 라이브 배틀 그것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오줌도 싸야 되고 겁니다. 유튜브 영상 돌려야 되고 영상 관리도 해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군. 그래 똥은 롤에서 따면은 한 번에 두 개로 그렇군. 너무 할 게 많군. 결혼도 해야 되고 개소리 마십쇼. 나이가 몇인데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 이전 단계가 있는데 그게 생략됐잖아요 지금. 그것도 아닌 그것도 뭐 아유. 제 연애운은 아이작이 다 투자해가지고 없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개구멍이 운. 의 운. 아 귀씨 개판이군. 자 개구멍이 운. 송구씨 송구씨입니다. 연애운. 아 총운. 뭘로 할까. 따따따따따따따. 자 이게 제 총운입니다. 한 개예요. 나머지 다 여기로 몰빵.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다. 셋. 분배를 잘못했어요. 부모님한테 말해봐야겠어요. 왜 저를 이렇게 찍어주셨냐고요. 스탯 좀 제대로 투자해주지. 쓸데없는 키에만 투자돼가지고 이거 좀 아씨 버그. 이거 버그 수정 안되나? 하나님한테 문의해야 되나? 어디다 문의하지? 그러게 스탯을 잘못 찍었어. 우리 부모님한테 문의해야 하면 되나? 인생 초기야? 인생 초기야도 가능해요? 참. 나 이번 건강검진 때 183 나왔어요. 머리카락까지. 아 싫다 싫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저도 큰 집이 다 가보면요 다 덩치가 커요. 다 그래가지고 같이 있으면 든든하죠. 복이다. 꽉 차요. 큰 집이 작은 편이 아닌데. 좋아 이터 아라트. 그러면 현재 체력이 한 칸 두 칸. 좋군. 페이스 봐요? 아까워요. 어딘가에 쓸 일이 있겠죠. 근데 얘를 잡을 때 그냥 평타로 잡을 수 있잖아요. 굳이 스페이스 받을 필요 있나? 원하신다면 써드릴 수 있는데. 이거 소리가 너무 싹 하는 게 그게 조금 듣기 안 좋다랄까? 와우! 이터나트 두 개. 고럼고럼. 오! 체력 또 나왔군. 다 달. 1급 빌망요? 네, 천천히 찾아보는 걸로 하죠. 위치는 어디 있는지 대충 알만하군요. 나올 수 있는 장소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밖에 없는데 폭탄이 여유 물어오니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타이님 님 팬아트 봤어요? 님 방송국에 빨리 팬아트 보세요. 너무 웃기다. 야 원래 그 나도 아직 내 그 보면은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즐겨찾기 대충 들어갈게요. 뭐 이분 뭐 빨간 눈 그리고 녹색 피부 그리고 네 뭐 파란 파란 머리 그리고 이분은 마매님은 도서관님 그거 머리띠 팬티 녹색과 귀 그렇잖아요. 이런 그걸 찾는 게 중요한데 님은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벌써 누가 찾아줬어. 나도 아직 없어. 나도 없는데 님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이씨 확대 진짜 안되네. 네 이겁니다. 님이에요. 그림판으로. 진심 완전 완벽하다. 윙 MB 무빙 분신! 분신! 이야!
보는 것만으로 짜증난다. 네, 죽겠습니다. 각설하고. 방송국 이미지로 쓰라고? MB가 맞으면 죽으면 죽을수록 나눠지거든요. 아우, 목이야. 아니요, 님 짜증난다고 한 적 없는데. 저거 님 이미지라고요, 저게 이제. 요! 형상님이 샤워하면 죽어요. 안 돼요, 님. 청결하면 안 됩니다. 오! 스푼! 먹겠어, 먼저. 좋았어. 마지막이군. 이제, 씁시다, 이거. 아니야, 안 써도 돼. 황금 연골수님, 뭐야,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아직 중계방 안 생겼나? 자, 마지막에 녹색, 녹색이군. 나도 내 캐릭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개구멍이라는, 딱히, 뭐가 없죠? 나는, 이런, 이 살덩이, 이런 캐릭터 싫어. 아이작 그거 별로인 것 같아. 뭔가 하나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캐릭터를 만들어주세요. 자, 일단 이터널한테부터. 쥐암. 죽으세요, 이제? 안 속습니다. 아! 예! 다 먹었다. 잠깐만. 일단은 비닐방 찾고, 저기 터치고 오면 되겠다. 먼저. 여기죠? 큐! 오, 좋아. 안 됐다. 다시. 없군요. 그러면은, 남은 데가 저기 아니면 저기입니다. 그 저기가 어딘지 알겠죠? 네 개가 아니었네요. 더 되네요. 여기 있을 것 같아. 다다다당, 그렇지! 오, 예. 좋아. 이번까지 악마방 못 갔는데, 좋아. 네, 변태님 안녕하세요. 아, 아이디 읽기 부담스러워요, 님. 변태님. 변태님, 안녕하세요? 변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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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잖아요. 님이 생각하기 어때요? 변태라님? 변태님, 님이 생각하기 어때요? 그 변태라는 아이디? 개구멍님 언젠간 한번 사진 공개. 아, 제 사생활을 딱히 방송까지 이어가서 그러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흑점 폭발 선 입지 초. 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 빨리 가야 됐기 때문에 이쯤 하고 원 투 쓰리 잡았어. 롤 하자. 토메토님 이따 할게요. 레프트 열쇠가 내가 좀 그렇게 부족한 거 아닌데? 레프트 들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써봅시다. 아, 봤나요? DDC? 캬, 럭업까지 지존이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코인? 아, IM 에러! 에러방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죠. 네, 방송하는 BJ분 중에서 그 박수치면 누구지 그냥 말을 할게요. 독수리 오형제님이라고 있어요. 문명이랑 뭐 굳지마 이런 거 하시는데 그분 방송이 너무 진짜 긍정적이세요. 저희가 너무 긍정적이고 욕도 없고 보면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방송인데 그분이 박수를 진짜 보면 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분 방송 보면 막 기분 좋으면 박수 딱딱딱 치시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진짜 너무 친해지고 싶어 그분하고. 느끼는 건데 그분은 엄청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데뷔도 다 하셨던데 얼마 전에. 오, 예. 또 럭업. 호! 좋아. 나 이 공속 분리!
까불지 말라고. 나 이거 존나 웃기다. 위험하면 분리해가지고 도망쳐. 목 따가지고 목 산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몸통으로 딜하고. 되게 정말 이거 엽기적인 아이템인데. 그거잖아, 그 뭐야, 도마뱀 꼬리 버리고 도망가는 거. 근데 그 꼬리가 공격을 해. 요우, 맵이 넓군. 방구 먹어라, 녹색 놈들. 어, 하나 또 나왔네. 일단 검은 돌. 오, 하하, 야, 돌아버리겠다 이거 진짜. 너무 그냥 가고 싶은데 그냥 두진 않네. 이것도 럭업이잖아. 럭 현재 4등 가했습니다. 참, 아이작이라는 게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자, 황금방 한번 가보죠. 조금 별로네요. 저거는 조금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별로예요. 는 아니고 쓰기 나름이죠. 무한으로 공짜 폭탄 쓸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하니까. 그렇지, 나름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을 때 벽에 붙어가지고 쓰시면은 피해를 안 입어요. 근데 나는 폭탄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미가제 들고 다닐 필요 없죠. 좋습니다. 자, 이건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상황 보고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아, 미래드립 좀 고마워요. 뭐 맨날 미래야. 한번 누가 재밌게 하니까 따라하고 싶어요. 미래에 샀습니다. 님 벙어리 먹어요. 재미남? 어, 지존. 좋아, 쏘하 열쇠 알약 텔레포트 지도 사야 되는데. 구피도 파츠가 현재 두 개 모였으니까 뭐 이번 판은 확정이지. 악마방 하나만 딱 나오면 되겠다. 깔끔하게 거기서 구피 2세트 모을 수 있겠지. 구피 2세트 돈은 뭐 모아보죠. 까짓 거 이거 있으면 됩니다. 빰, 그렇지, 15원 됐어. 딱 됐어. 자, 가서 사기 전에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어, 이런. 나중에 가서 사죠. 보스부터 일단 잡고요. 스텔스에서 보스 잡으러 갈까? 오, 이런. 아, 저 코앞에서 쓰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다 상관없는데 저 코앞에서 썼을 때 피할 수가 없어. 네, 뱅인 언님, 제가 미래에서 왔는데 저 벙어리 먹습니다. 네, 맞아요, 님 벙어리 먹습니다. 벙어리 두 번 먹어요. 잘 아시네. 보놈의 미래 드립 좀 고마네요. 미래 드립 하는 소리 좀 안 나게 하십시오. 비방 열립니다. 그렇지, 미래에 샀습니다. 비방 열립니다. 괜찮다, 폭탄 뚫고 가야지. 미래에서 왔습니다. 중국산입니다. 아, 중국산 맞습니다. 5회 안에 터집니다. 4, 3, 2, 그렇지, 질문 받는다. 미래에서 왔다, 질문 받는다. 로또 번호 질문 받는다. 물어봐요. 질문 받는다. 2열. 야, 진짜 완벽하지 않나? 너무 깔끔하군. 수능 답정요? 님들 미래에서 온 사람한테 정말 그런 거나 물어봐야겠어요? 로또 수능 답? 아, 로또는 그럴싸하다.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아니야. 오, 빵. 야, 좋았어. 이럴 줄 알았지, 자식들. 정말 미래에서 온 사람한테 뭐 물어봐야 될까? 궁금하다. 일단 첫 번째 로또 번호, 두 번째 돈 상한가인 주식,
또 아 나중에 많이 오르는 주식 세 번째 뭐 또 뭐 물어봐야지? 뭐 대통령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고 수명? 자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로또 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리도 없어. 그 사람이 자기가 미래에 갔을 거라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봐야 될까? 결혼 통일? 통일도 뭐 많은 영향을 물론 미치긴 하겠지만 좀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다면 부동산?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외국인이야 아니야 이러면 이런 조건을 자꾸 걸면 안 되지. 이상하다. 딱히 뭐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군. 그 사람이 미래에 갔다는 걸 밝힐지도 모르겠고. 단단단단단 우억 모르겠다. 애인 GPS? 그런 거 없습니다. 안 생겨요 님들. 요우 열쇠? 열수투더쇠 안 생기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자 후! 하! 그렇지 좋은 무빙이다. 야 점점 날이 나가 날이 지날수록 나아지네. 미래에 흥하는 사업. 알면 그 사람이 먼저 하고 있겠지. 그 사람 주위에 있으면 돼요. 그래 이놈부터 잡을까? 이거 폰이잖아. 폰이 사야지. 폰이 헤카림 폰이 스킨 나오는 거 여러분 알아요? 2D 헤카림인가 아무튼 라이엇에 폰이 덕후가 있나봐요. 이거 있으면 무조건 날아댕기니까 굳이 이거 써서 필요 없죠? 가위보다는 상위 호환 아이템인 것 같아요. 먹엉! 웅님 하이. 폭탄을 마구매고 매겨줍시다. 똥 씹은 표정 좋았어. 폰이랑 포이즌 터치 혹은 피겨가 그런거 있으면 좋은데 이거 무적된 상태에서 쟤들이 나한테 부딪히면은 쟤들이 알아서 따라서 죽어. 그런게 있거든요? 버그라 해야되나? 아무튼 뭐 오케이! 악마방 좋았어. 조건가? 아니군요.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구피 셋이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 타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 뜻이 없네요. 얘만 타고요. 악마네. 됐어. 완벽해. 이제 이거 들고요. 저거 헌혈 좀만 하다가 아 귀찮아. 헌혈도 귀찮네요. 그냥 갑시다. 그럴 필요 없지. 폰이 버그 있는데 뭐 아무튼 이상한 버그 있는데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습니까? 눌러주시면 고맙겠네요. 잠시만 방송 좀 볼게요. 개구멍님 지난번에 케이브 스토리 하다가 나중에 녹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아 끝나고 리플 달아야겠다 저거.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 방송국이. 잠깐만 822개 리플이 점점 늘어나는군. 부담된다. 7북 어디보자. 지금 하고 있는 게임 개구작? 뭐예요 개구작이라니. 매니저가 요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저주맵이라 그래요. 근데 황금방 두 개 있고 보스방 두 개 있는 거라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텔레포트 아이템. 텔레포트 관련 아이템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체력을 안 깎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오늘 토요일이군요. 님들 주말은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납기도 먹을 수 있죠. 저는 주말이 아니라서 저는 화요일 수요일이 주말이라서 그냥 그런데 회사에 나가면요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어서 더워요. 근데 그 날 근무하는 쪽에만 그쪽에서 틀고 있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이랑 한 곳이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한국만 시원하니까 추운 또 느낌이에요. 그래서 잠깐 올리고 있으면 한 30초 있다가 아씨 더워 이러다가 그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다시 그거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고 있어요. 계속 미치겠어요 진짜. 주말 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배려가 적어. 야 이렇게 귀찮은 애들인데. 방금 초코우유 먹은 거를 이제 모아서 쓸 수 있는 건데 눌러주면 연사처럼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요렇게 좋았어. 그냥 사무직이에요. 더우면 네 근데 아 몰라요. 버티면은 안 돼. 뭔가 되게 애매한 온도예요. 그리고 또 거기 제 지금 통상 PC가 많아요. 근무하는데 그래 PC가 많고 그래서 열 발생이 심하거든요. 전엔 더워요 그거 안 해놓으면. 그리고 내 또 뒷자리가 내 원래 자리 뒷자리가 또 거기에 랜 그거 전화 그거 인터넷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물려있어요. 그거의 발열이 또 장난 아니에요. 그거 발열도 장난 아닌데 아 정말 내 뒤에 또 에어컨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운가 더운가 오 이거 버려야 되겠다. 모든 거 다 느낄 수 있죠. 저 악마 천사 정말 좋은 근무 조건이지. 모든 걸 느낄 수 있어. 냉찜질 냉열찜질 냉온찜질 아무튼 그래요. 그러하다. 그리고 막 일하다가 보면은 딴 사람들이 맞은편 있는 사람이 그거 좀 추운데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서 막 내려주면 안 돼요? 하면은 또 그것도 내가 해야 되고 가장 가까우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또 아 이제 앞으로 저거 뭐야 영상 운영자님이 조금 그거 내걸 신경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는 게 요즘 잘 올라가더라고요. 거기 메인에 최근 들어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좀 많이 올린 거잖아요. 올라간 거는 일주일인가? 2주 사이인가? 그건 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기분이 상했어. 야, 너무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걔들 뭐라 해야 될까. 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척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걔들이 멍청한 거긴 한데 노틸러스 됐어. 초딩들 방학 시즌이라 방학 시즌이라 상관없이 핸드폰만 있으면 리플다고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좋아 스페이스 바이템 좀 딴 거 먹으면 좋겠다. 일단 사거리 증가도 다 됐고 개맥주래. 아니야 근데 확실하게 말하는데 나 이 아이디 북미 때부터 개구멍 썼어요. 시즌1 때부터 그것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뭔가를 더 알아야 되나? 뭐를 더 알려줘? 좋아 텔레포트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동! 어! 아씨 망했다. 너무 멀리까지 왔어. 괜찮아 텔레포트로 에러방 존나 들락날락 해야지. 시즌1 때 죽게요? 피들이랑 질리언. 나 질리언 장인이었어요 시즌1을 때. 질리언만 존나 했지. 질리언 존나 하다가 오 벤티 질리언 하다가 욕처먹고 안 했는데 어떤 BJ한테 아니다 질리언이랑 아니 딩거 하다 그랬다. 그거는 딩거 질리언 많이 해요. 많이 했어요. 그때 질리언이 좀 사기였거든요? 십생키라면서 이 별명이 있었어요. 십생키 쉐는 십생키 아무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프 먹고 좀 고인 돼가지고 오늘 토크온 컨텐츠 하냐고요? 하면 재밌겠는데? 할 수도 있지. 누구를 살리는 애들을 되게 싫어했어 애들이. 십생키랑 스페이스바? 약간 이것도 멀리 갈 것 같아서
보라네요. 뭔가 좀 할 것 좀 하고. 아, 열쇠가 없다. 상점. 이런. 너무 멀어요. 고통. 자, 근데 나서스랑 싸웠는데 죽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잡아요? 프리파밍 하세요. 나서스 죽일 수 있을 텐데, 자크가. 큐선마에서 후리아 뚝다 하다가 뚜루뚝 빨아뽀 하면은 이제 자크 나서스 죽는데. 으앙 지금 하고 죽는데. 아, 자크가 안 죽는다고요? 자크는 잘 안 죽지. 나서스로는 못 이기지. 뚜루뚝 빨아빨아. 뚜루뚝 빨아빨아.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크가 죽는 똑바로 따라 이러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자크 대사가 뭐예요 하면서 올렸는데 뚜루뚝 빨아빨아. 아, 얼마나 웃기던지. 상점! 안 돼, 너무 멀어. 요즘 정글 슬럼프 걸렸는데 해결 방법 좀 주세요. 정글 슬럼프 됐을 때 다른 캐릭터 하세요. 그래, 신비한 그거의 세계지, 정말. 나도 그래. 그렇지, 해결법 정글을 가져갑시다. 아니야, 정글러는 정글 해야 돼. 왜 나는 나란 사람들이 정글을 하는지 알지. 왜냐면 라인전에서 CS를 잘 못 먹거든. 일단 첫번째, 그리고 라인전을 못해. 그러면서 이제 보조로를 찾지. 서포터를 먼저 생각해요. 근데 서포터는 조금 뭐 캐릭터와 다르지만 기여도가 덜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글러를 선택하게 되지. 그게 나야. 요우, 소울아트 많이 나온다. 라인전은 이제 그거 말고 미드랑 탑도 이제 해봐요, 정글러들이. 아씨, 나 미드 탑하면 애들 좆밥인 다 죽인. 내가 정글도 짜지만 미드 탑도 잘함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미드 탑 개수를 한번 만나요. 그럼 이제 멘붕하고, 아씨,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더 이상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글로 돌아가게 돼. 그럼 다른 캐릭터로 해보세요. 노틸러스 해보세요. 노틸 재밌음. 열쇠! 고럼고럼. 플라로이드 다 났네. 레드 패치 버립시다. 요렇게 들고 갈게요. 아싸, 텔레포트. 한 번! 아, 두 번! 상점! 어어어어! 아니, 된다. 오! 하하! 호! 하하! 좋아. 아, 이거 나 열쇠 없어 죽겠는데. 그냥 상점 좀 나오지. 이거 엄마 발방인데. 괜찮아요. 엄마 발방 클리어하면은 또 스페이스바가 차거든요. 스페이스바 차잖아요. 안 차요? 찰 텐데. 세 칸 차니까. 나는 알고 있어. 이게 찬다는 걸. 두 칸이면 차는데, 방 3개면. 으읍! 자, 8시 내 고향으로 좀 닫겠습니다. 바라바라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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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 엄마 발 한번 떨어지고요. 내리다가 위에놈 연놈 때려주다가. 좋아. 칼 출! 어씨, 왜 이런 데로 오는 거야? 미치겠군. 너무 멀잖아. 아, TV 봐야 된다고요? TV 키시고 이거 보면 되잖아요. 님 모바일이신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되지. 좋아,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비밀방 찾아볼게요. 아마도 여기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아니네요. 괜찮아요, 딴 데 어딘가 있겠죠. 아마도 여기일 겁니다. 옆밤 아니네. 그렇다면 저 왼쪽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찾기 귀찮네요. 그냥 갑시다. 아, 맞네. 저기가 자, 비밀방이 어딘지 제가 찾아보도록 하죠. 비밀방은 바로 여기입니다. 헨 도원님 스티커 10개 고맙습니다. 더 멋지네요. 나갔다 오십시오. 다들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야, 비밀방 찾는 클라스. 왜요? 문제 있나요?
아씨 이럴수가. 1급 또 찾아줘야겠다. 1비가 1비도 맞아. 1비 지도 맞아요. 지도에 효과가 있죠. 그냥 찾는 척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아마도 여기 왼쪽 위쪽 왼쪽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아! 저 멋지게 밀어서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네요. 여기. 아씨 아니야! 먹자! 번트펜이보다는 푸시핀이 좋겠지. 이제 더 이상 번트펜이 필요 없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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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저는 타임어택 안합니다. 아이작 재밌으라고 하는건데 타임어택해서 빨리 깨봤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 감동은 있겠다. 뭐 근데 항상 말하지만 뭐 게임의 기록 같은 거를 재는 뭐 공식적인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솔직히 방송 보는 시청자 중에서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나는 빨리 깨는 걸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지. 나는 그나마 좀 뭐 아무튼 이런 걸로 재밌게? 아, 재밌게 하는 걸 나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재미없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좋아 내려가겠소. 에이 고맙습니다 개이등님. 듬듬두라바담담담담. 아아아아. 자 왼쪽입니다. 먼저 이놈 잡고요. 호호호호. 허접한 놈들. 두번째 차니까 바로 스페이스 맞서서 탈출합시다. 좋아 뭐죠? 써봅시다. 오! 스피드업까지? 이럴수가. 어! 또 이러 또.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아이작해서 시선다가 급증했죠. 빵! 컷! 펜타킬! 펜타 다음이 레전더리 킬. 레전더리 킬 맞나? 모르겠다. 아이 2000이 뭐예요. 4000인데 그때보다 많이 들었죠? 그때 이어서 했으면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근데 너무 그때 정말 염증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싫었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원 휴 쓰리. 와 셋 보소. 이것이지. 뚜앙. 지금은 좀 그냥 하다가 안하다가 하니까 나름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얌! 빠이! 그럼 제자리로 왔어. 일단 비밀방 찾고. 오케이. 자 아이씨 나갔다 가자. 위쪽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보스 아래에 있을 것 같으니까 위쪽부터 먼저 갈게요. 그리들 접기하고 뒤에 잡고 사이로. 그렇지. 야 저거 어떻게 죽이지? 다이다이 합시다. 우와! 좋았어 이겼다.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뿅! 오케이 터치할게요. 전 구멍이 숨 쉬는 것도 재밌대요. 정말 숨만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재밌다는 건지. 야 왜 웃어. 이거 더 그런 반응이면 안 된다고. 탈출. 어씨 이상한 데로 왔다. 저 숨 정말 잘 쉴 수 있는데. 숨은 제가 제일 사장에서 제일 잘 쉴 거예요 아마도. 아 내일 님들 주말인데 어디를 나가시나요? 어디를 나가지 마시고 개구멍 녹한 곳이요. 아 아닙니다. 내일도 틀어놓을게요. 아이작 녹화본이 많이 쌓여가지고 좀 떼내야겠어. 님들 좀 보라고 틀어달라는 분도 있고 하니까
주말에는 어차피 내가 좀 늦게 키니깐요. 그 낮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좀 켜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 좋아, 한 칸 이동. 그래, 내일 날도 덥고 하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잔 빨면서 개구멍 방송 보세요.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지. 히키코모리 코스프레. 코스프레가 아니지만 저는 네, 그거 하셔서 코스프레 하시고 그냥 집에 있으세요.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면 더우니까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되는데, 음료수 사 먹으려면 요즘 뭐 자판기 거 하나 먹어질라 해도 막 1,000원씩 막 하니까 얼마나 비싸요. 어? 좀 비싼 거 먹으려면 막 몇천원씩 하고, 밖에 나가면 밥도 한 끼 먹어야 되잖아. 밥 한 끼 먹으려면 또 돈이 얼마야. 어? 그거 다 안 좋다니깐요. 계산해봐요. 집에 있으면 전기세, 예, 전기세, 그리고 뭐 집에서 밥 다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집에 있어요. 스피드업 좋아. 요즘 영화 볼거 없냐고요? 저테러 라이브 보세요. 나 원래 오늘 방송을 안 할라 했는데, 네, 왜냐면 저테러 라이브 그 신야 영화로 보고 와서 집에서 딱 TV 잘라고 했는데, 끝나면 한 퇴근하고 와서 바로 보고 잘라 했는데, 핫 이슈 그것 때문에 오늘 방송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됐어요. 이런 젠장. 감기 맞아요? 감기도 재밌어? 숨바꼭질? 아, 나 숨바꼭질은 스포를 당했어. 그 리플에 스포를 당해가지고 안 볼 것 같고. 그 리플에 누가 숨바꼭질 스포를 해놨더라? 뭐지 해가지고 300... 아... 그거를 해놔가지고 깜짝 놀랐어. 어? 아니야, 텔포들래. 리플에다가 아무튼 해놨더라. 정신 나간 놈이. 볼 때마다 지우 있긴 한데, 여러분 제가 한계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영화 보기 이전에는 그런 거 보면 안 돼. 아, 지존 스포. 스포쟁이들은 다 벽을 따버려야 돼. 장놈의 새끼들. 정말 나쁜 놈들이야. 세상에 많은 나쁜 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야. 좋았어. 더 월드! 다 보인다! 오! 지존! 아케이드만 하라는 건가? 근데 싫군. 그냥 갑시다. 더쳐! 바쁘다고! 갈 길이 바빠! 자... 오씨, 이런 또 나왔네. 조금만 더 할까? 그래, 얘가 이렇게 바라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헌혈에서 바창? 그것도 괜찮긴 한데. 아, 비탈방 있네.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안 가면 돼요. 아니면 제가 그냥 비탈방 텔레포트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말이죠. 돈 먹고 산을 밀어서 난갈러요. 그 다음에 이걸 먹으면 되죠. 굿. 레이저 쏩니다. 아씨, 말하고 맞는 클라스. 왼쪽에 비밀방 있고요. 열었나 내가? 안 열었을 거예요. 이론 안 먹어. 얍 호호! 이런 안 맞을 수 있는 거였는데. 헬 이 아 오케이 마음의 준비는 됐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야, 애들 싫은데. 더블킬. 좋아. 후원할 때마다 깔끔하게 잡을 수 있게끔 탄을 계속해서 깔아줍니다. 저 팔이 안 죽으면요. 아, 죽은. 자, 팔이 안 나와서 자는 게 없는데. 좋습니다. 받아왔습니다. 방 좀 더 돌다가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일단 불 끄고요. 안녕. 쟤 긴장하고 있을 거야. 쟤는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지 않겠지. 저 악마 친구는. 아, 야, 여기로 오지 마라. 오늘도 물음표 한 대가
하면서 그러고 있겠지. 열쇠! 간다, 셀! 오, 좋아. 좋아. 열쇠 좋아. 열쇠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앞으로 있을 황금만까지 생각하면은 조금 더 있어야 될 텐데. 자, 나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열고서요. 스페이스바! 고럼고럼. 전자깡패겠구먼? 그 전자깡패는 왜 자꾸 믿은 거예요? 이네 유행합니까? 전자깡패? 이제 만킬 200 넘었을 텐데, 오늘 방송하면? 아닌가? 200 넘지 않을까? 왜 스타플레잉 안 나타나죠? 오늘 나오나?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난 근데 스타플레잉을 본 적이 없어. 플래티넘가까지 봤지. 이 아이작이 버그가 있어가지고. 어, 히로뽕. 어, 잠시만, 이거 어디 갔어? 스페이스 바디 템. 딴 거 있었지 않았나? 몰라. 야, 칼방충까지. 구멍님 아직 재밌는 게임 없나요? LOL 재밌고요, 아이작 재밌고요, 굴지마 재밌고요, 호큰 재밌고요, 페이데이트 재밌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게임들. 그냥, 혹시 뭐, 게임은 내가 보기엔 남한테 추천받는 것보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야, 이거 존나 재밌는 것 같아. 니도 한번 해봐 하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추천해준 게임을 여러분이 길게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애초에, 아씨, 못 들어간다. 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게임을 재밌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임이 없거든요? 어, 그래서 말이죠. 에머워치? 아, 잠깐만, 열쇠. 아, 쓰면 안 되는데, 한 개 나왔네요. 다행이다. 아, 열쇠! 쓰면 안 되는데, 한 개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이런. 오우, 쉣. 정확히 나한테 날라오네. 막, 특히 친구들이 RPG 같은 거 막, 추천해서 하다 보면, 지들이 막 먼저 붙고 있지 않나. 나도 질려가지고 안 하고. 무슨 그런 패턴이던데. 그래도 와우는 좀 길게 했다. 구비장도 하고. 이거 좀 먹을까? 오, 거지. 거지 이먼트. 이야! 빠른데? 빼러리. 진짜 빠르다. 방 하나마다 쓸 수 있죠, 이제. 내가 원한다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딱딱 하겠습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지금 저한테 필요 있는 아이템 아닙니다, 배터리가. 다이스도 아니고요. 아, 귀찮아. 아이, 귀찮은데. 이렇게 또 해야 되네. 안 죽었어, 나. 그럼 야 오씨 코앞에서. 자, 일단 기다립시다. 애들이 천천히 오기까지 기다려. 그리고 여기서 피하면 됩니다. 또 한 번 인구의 기다림. 좋았어, 한 마리 남았군. 자, 이번 달방도 똑같습니다. 나니까 들어갈 때 피격을 안 해요. 그런데 나올 자 다 팝시다. 아콘 지금 구피죠? 이제 팔이 보안도 하니까 게임이 한층 더 쉬워졌죠. 오른쪽 하나 때립시다. 오면서 맞다가 피가 다 까일거예요. 좋아. 머리에 많은 걸 입고 있는 구피. 열쇠 나와야 되는데? 더문. 어, 폭탄 봐. 무서워. 왜 저래 저거. 야, 잠시만. 오케이, 보스방 앞이군. 다 왔다, 다 왔어. 열쇠, 열쇠. 아씨, 이놈의 소울아트는. 소울아트도 한계치가 있나요, 여러분? 한계치? 한계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아, 바창 때문에 지금 커졌구나 몸이. 오케이, 지금 폴라로이드 때문에. 어, 맞을 때마다 이제 부적 효과 발동되고, 자창도 있기 때문에 기본 공격이 또 세져요. 그냥 맞으면서 깔고 딜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 보스예요. 이런 보스입니다. 아이작이라는 보스가 조금 더 안 맞고 높이격으로 잡으려면 모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세버스테이지에는 그냥 무조건 극딜 쫄 소환하기 전에 잡으면은 가장 쉽죠. 근데 쫄 소환을 해버렸네요. 좋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아래부터요. 낍니다. 여기 피하고 폭탄을 깔고 왼쪽으로 피해요. 그러면 들이 죽죠. 오른쪽에 있으면은 레이저를 아마 쏠 거예요. 아래 있다가 다시 오른쪽에 있으면 레이저 한번 또 위에서 마무리. 열쇠는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위로 갑시다. 해소. 좋았어. 원하는 장소로 왔다. 스트렝스. 야 이거 먹으면 덩치 더 커지겠는데? 덩치가 더 커지죠. 뭐에 맞은 거야 방금? 뭔가 투명한 몬스터가 있던 것 같은데? 열쇠. 얍! 아니 얍! 이거 하나라도 먹는 순간 제 모든 게 망해요. 하드코어로 바로 변신합니다. 피를 아껴둘걸. 오른쪽 건 먹고 싶은데 이거 진짜 아씨 솔직한 마음으로는 먹어가지고 하드코어 하고 싶긴 한데 깰 자신이 없네요. 나갑시다. 저거 먹고서 깨일 자신이 없어서 정말. 아 열쇠가 없네. 거지먼트 좋아. 이제 조커서서 간 거였어요. 저거 보면 소울아트가 다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못 이기죠. 게다가 내가 실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혈사포 같은 거 있으면 몰라. 혈사포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 근데 혈사포가 아니기 때문에. 오! 이것은 내가 먹었던 거. 오! 이거 빙방. 좋아 필요 없군. 내려갑시다. 폭탄 말고 폴라로이드 버프로 못 먹나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저거는 피가 깎이는 거기 때문에. 소울아트가 깎이는 거였으면 먹을 수 있긴 한데. 오! 지존 좋아. 좋아. 자유출입증. 자, 열쇠가 없기 때문에 저거 나머지는 못 열어요. 열쇠 모아서 열어주면 될 겁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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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러분 추천 한 번씩, 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PC분들은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있을 거예요. 따봉 버튼인가? 아무튼 그렇게 생긴 거 있는데. 잠시만. 왜 이래. 먹고 갑시다.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버튼을 화면 터치하고 따봉 버튼 추천이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 텐데. 12시 대기 5분 전이거든. 텔레포트 이런. 맞죠?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아유 중계방 생겼는데 오늘 PC분들이 상당히 많고 124분? 그렇군. 자 이거 꽃이 이놈의 낫. 아이작이 이어서 오늘은 롤 할 거예요. 아유 높이격으로 잡기가 쉬운 게 아니랍니다. 오른쪽만 쓰고 있으면 그냥 되겠네. 여기서 에러방 가면 망하죠? 맞다 못 나오는데. 야 너만 죽는데요? 잠시만. 아니야 죽일 수 있어. 다 됐어 다 됐어. 그렇지. 야 이게 싫은데 이 보스 좀 싫죠. 그냥 시칼로 잡읍시다. 빠르게 피시칼 이럴 때 좋거든. 저 아래 보스 있을 것 같은데 피시칼로 빠르게 빠르게 잡을게요. 좋아 텔레포트 멀다. 야 텔레포트 아이템도 되게 잘 풀리고 좀 압도적인 판에서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쓰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게릴라처럼 하는 느낌? 뭔가 되게 심심하지 않네요. 와 슈퍼가 두 머리야. 이거 템팜이 안되고 이 방아 쓰면은 지옥을 맛봤겠네. 다행이다. 맞을 때마다 무적이어서. 방금 매우 하드한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았겠지만
스니퍼가 두 마리라는 거. 아, 못 열어. 비싼 거 왜 주는 거야? 내 기본 폭탄인데 이미 저게. 에더방 가면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텔포 아이템 없으면. 내가 제 수녀방이, 수녀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그러니까 망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 죽어서 나갈 수 있겠다. 부활하는 거 있으면. 부활하는 거 없으면 그냥 지지쳐야지, 여기서. 게임 살포시야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